저 산에 있는 꿀굴사의 여기 톡을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잠 앞쪽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고, 이것이 꿀굴사의 홍주암의 마예불입니다. 여기 석등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석탑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내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북도 경상시 와촌면 강항리 5번 길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은혜사의 말상 불굴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굴사는 신라신문왕 10년 690년에 옥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이곳의 특징으로는 사찰 옆에 거대한 석굴이 있습니다. 현재 홍주암이라고 부르는 이곳 석굴에는 일찍이 원효대사가 수도하였던 곳이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영원을 기도하고 천신으로부터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던 곳입니다. 조선 중기에는 이곳 불굴사에 건물이 500동이나 있었고 암자가 12곳이었으며 물레방아가 8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거대했던 이곳 불굴사는 한때 영천에 있는 은혜사의 본사였으나 지금은 은혜사의 말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 불굴사가 쇠락하게 된 것은 1736년 조선 영조 12년에 큰 비로 인해서 대부분의 건물동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송강사에서 온 노성이 중건을 하여 오늘의 그 사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굴사의 주요 건물로는 법당과 약사전, 연불단 산신각, 염화실과 종무소가 있으며, 불굴사의 3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석굴은 홍조암으로서 그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굴사의 사찰의 모습과 홍조암까지 쭉 관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축석 같은 게 있는 곳에 옛날에 여기 건물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바로 여기 왼쪽에 범정루가 있어요. 팔공산의 불굴사. 스님들 거주하는 곳이라 출입이 저쪽도 뒤도 안 됩니다. 왼쪽으로 저 위에 간음전이 보이고요.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약사열애전이네요. 여기는 저쪽에는 이제 대웅전이고요. 여기 종무소가 그렇겠죠? 여기가 종무소네요. 홍주암 동참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찰 관련된 게 여기 쭉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곳의 안내판으로 원효가 다녀간 그 길 위에 서다라고 있습니다. 바로 홍주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굴사는 원효대사가 최초로 수행했던 석굴 홍주암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이쪽에서 수행을 하셨고, 김춘추 당군과 함께 삼국을 통일을 이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스님께서 수행하는 곳이라 들어가지는 못 가네요. 이곳은 연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불당이 있고, 여기 석등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석탑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주춧돌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석탑이. 근데 석탑에 대한 어떤 내용은 없네요. 불굴사의 석조 입불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사전이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갓바위에 있는 것과 같은 세대의
석조된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약사전에 있는 석조열의 입상입니다. 팔공산 갓바위와 동시대에 만들어진 석불입니다. 약사전 내에 있고 와,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안정적으로 입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에도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돌리에다 세워놨습니다. 이곳 약사전 석조열의 입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염원을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석조열의 입상에 머리 부분을 보시면은 쪽두리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석당과 3층 석탑 뒤쪽에 있는 대웅전으로 가봅니다. 이제 정멸포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가 정멸포궁입니다. 정멸포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이죠. 뒤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정멸포궁입니다. 불굴 사이에 정멸 보궁이자 대웅전인 이곳 법당에는 저 뒤쪽에 석조열의 자상이 없이 저 뒤쪽에 창문으로 부처님의 진신사리탑에 기도드리는 형태입니다. 산신각이겠죠. 영성인가요? 산신각입니다. 아주 좁습니다. 한 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찰의 모습을 쭉 봅니다. 3층 석탑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정멸포궁이고 산신각이고 저쪽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선 석불 입상이 있는 곳이고요. 홍주암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암 가는 길이고요. 홍주암 가는 길 뒤쪽에 여기에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고 여기 쪽으로 올라가면은 김유신과 원효대사가 수도하였던 동굴이 나옵니다. 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정멸포궁 법당 창문으로 보였던 그 사리탑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리탑입니다. 이게 원래 법당 내에 있던 것을 아마 이쪽으로 1987년에 사리탑을 짓고 다시 옮긴 것 같습니다. 법당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리탑이. 홍주암 가는 길은 원래 밑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보수공사 중이라 이쪽 철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주암이라는 석굴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보수공사 중인 것 같고요. 거대한 바위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기도처가 있습니다. 몇 층인가요? 저 위에까지 있네요. 이게 홍주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고요. 홍주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돌계단이고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 산이 지금 바위 사이에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이고요. 여기 바위 사이에 이게 기도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돌계단이었는데 조금 다듬은 것 같고 왼쪽에 이렇게 바위고요. 위엔 돌이에요. 거대한 바위가 지금 위에 있어요. 동굴이에요. 여기가 여기 바로 원효대사와
김유신 장군이 기도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자, 글자가 적혀 있고요. 자, 보세요. 이 지금 거대한 바위가 제 위에 있어요. 위에 앉고 있고 이쪽에 약수가 나옵니다. 약수가 여기에 나오고 이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각종 글들이 있고요. 여 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조금 이따 올라가 볼게요. 여기 바로 올라왔을 때에 지금 약수터가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곳이 약수터입니다. 그런 소리가 나지. 그리고 위에 거대한 암벽이 있습니다. 거의 뭐 여러 수십 평 되는 암벽이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곳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천년 석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며 흐르는 이곳의 약수는 아동일이네. 아동 제1 약수. 아동 제1 약수로서 은효대사와 김유신 장군 기도하면서 수련할 때 사용하던 약수다 되어 있습니다. 신자 기도처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있네요. 누군가가 적어 놓은 것 같고, 아, 여기에 종도 하나 있고요. 또 마의 석불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굴산의 홍주암의 마의 불입니다. 양쪽에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강 역사들인가요? 아, 여기 이제 석굴 사이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조심돼 있는데, 아, 석굴 사이에 다시 또 길이 나여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이렇게 또 암벽이 있습니다. 아, 위에는 이제 지붕을 올린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가 있었네요. 아, 여기 또 뭔가 동굴이 또 있어요. 여기도 석굴이네요.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석굴 안으로 쭉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 위에 지붕은 올린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여기가 3층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다 석굴이에요. 굴이 또 있어요. 여기 굴이 또 있고 거대한 바위가 있고 위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럼 4층 되네요. 여기에 또 소나무가 있네요. 아, 여기 또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효교를 했었는데 아동 제1약수에 대한 것도 있어요. 장군수라고도 부르네요. 아, 여기 독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 등등 해서 아, 거대한 바위 사이에 동굴이 있고요. 여기 이제 독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뒤로 이제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들이. 이 보세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안으로 여기 이제 위로는 여기는 이제 없는 것 같고요. 거대한 암벽에, 와,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아, 이 동굴이네. 여기다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김유신 장군도 원효대사도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어디서 올라왔을 걸까요? 이게 여기 위치로는 4층 정도 되는데 소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주암 앞쪽에 이렇게 거대한 바위가 있고 아마 저기가 갱산이겠죠. 그 주변의 산세의 모습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보녀대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홍주암 4층의 거대한 암벽과 동굴을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거대한 암벽 사이에 있는 홍주암입니다. 여기가 가늠전입니다. 가늠전까지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굴사의 모습입니다. 약사전부터 시작해서 정멸 부분까지 종무소까지 앞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경산에 있는 불굴사를 찾았습니다. 원효대사와 김유신 장군이 깨달음을 얻었던 홍주암까지 쭉 들러봤습니다. 정말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